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내 생각에 리플은 쓰레기다, 리플은 정말 사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지금 화가 많이 나서 열받아 죽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바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셨을 때 더 빡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영상 억지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나가셨나요? 그럼 이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주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죠.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서 나는 무섭다, 저는 무섭습니다 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맞췄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맞춘 것이 더 안 좋습니다. 저는 계속 올라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저도.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6,500불인데 지금 탈비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비트가 빠지자 전부 다 빠지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서 조정이 오는 그런 코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그 분석을 잘, 차트 분석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잘 하시는 분들을 이제 계속 팔로잉 하면서 그분들이 분석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분들 중에는 이제 미국 분들도 있고 한국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다 똑같이 보고 계세요. 비트코인이 지금 위에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게 6,950불에서 7,000불 사이인데 이제 한 번 더 쏠 수도 있어요. 그 근처까지 가서 이번에도 뚫지 못하고 맞고 내려오게 된다면은 5,000불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저항선을 뚫고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희박하다라고 이렇게 다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5,000불대를 찍게 되면 알트들은 완전히 뒤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리플사의 파트너십 맺은 회사 중에 7개가 엑스래핏이 출시되는 대로 바로 이제 바로 이번엔 테스트가 아니라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것이 확정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7개의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 중에 3개는 거래소입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비트렉스, 멕시코에 있는 비쏘,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코인스타 PH.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 3개의 거래소가 파트너십을 맺고 엑스래핏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제 펌핑이 왔었죠. 약 펌핑이 와서 37센트까지인가 올리고 그 다음 이제부터 떨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 3개가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Mercury FX, 제가 이 Mercury FX에 관해서도 영상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Mercury FX도 이제 송금을 주로 하는 회사고요. 이제 그 Mercury FX 같은 경우는 이미 파일럿 테스트를 했을 때 X-Rapid 보고 Unbelievable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속도나 가격면이나 어마어마하다라고 칭찬을 많이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는 4개 국가가 있는데, 아, 그 4개 국가 중에, 아, 죄송합니다. 전 세계에는 송금 시장이 가장 큰 4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어디냐면은 멕시코, 필리핀, 중국, 그리고 인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 4개국 모두에 이제 그러한 이제 회사 파트너십을 맺은 큰 회사들이 있고요. Mercury FX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지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두 번째 큰 은행이랑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파트너십 맺고. 그 다음에 이제 SBI가 있습니다. SBI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송금을 엑스래핏을 사용해서 이제 정식 런칭하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이제 오픈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Virtual Currency Center가 아직도 오픈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하기를 신청자가 너무나 많아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업데이트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SBI도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송금 회사로서 엑스래핏을 바로 이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브렛 가링하우스가 올해 말까지 최소한 한 군데 은행에서는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최소한 한 군데이고 많은 사람들이 SBI가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어떤 분은 그거 SBI 아니야? 하하하, 겨우 그거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SBI는 그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그 농협 아닙니다. 신한은행 아니에요. 훨씬 더 큽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 회사는 QRX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멕시코, 홍콩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들이 하는 것은 그 은행 계좌 없이 이제
인터내셔널 페이먼트, 그러니까 국가 간에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마지막 회사로서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국제 송금을 하게 하는 Zip Remits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오랫동안 long time backer of XRP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테스트하고 지원 지지를 했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XRP를 테스트하고 있는 곳이 IDT Corporation, MoneyGram, 지금 비자랑 이제 동맹 맺은 MoneyGram, 그리고 Cambridge Global Payments라는 회사가 있고요. Western Union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XRapid 적용을 했을 때 그다지 송금에 관한 그 비용 절감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불평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기사가 났었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 리플 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불평한 후에 말이죠.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제가 이건 소식은 아니고 제가 넘어가기 전에 참 깜빡할 뻔했네요. 이것에 관해서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찌라시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웨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스웰에서 이미 7개의 파트너들이 이미 엑스레핏을 적용했다, 상용화시켰다라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스웰에서 이 발표가 나면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로 그게 터지면은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가격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근거 없는 낭설이긴 하지만 뭐 희망회로라고 보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깜빡잊고 마크를 못한 것이 있는데, 이제 스웰에 이분이 오세요. 로스 레카우, 제 발음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IMF 관련 사람이 옵니다. Deputy General Counsel 직책을 가지신 분이 오는데, 여러분도 이제 리플에 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MF가 굉장히 리플에 대해 관심을 많이, 리플사 제품에 대해 관심을 많이 내보였었고 칭찬을 많이 했었죠. 이제 그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브레드가딩 하우스는 이 스웰이 나오기 전에 5일 전,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 날짜에 이제 하원 의원인 그 데이비슨 하원 의원과 이제 여러 거래소 사장님들과 주요 인사들과 모여서 미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스웰을 하게 되면 이 사람과 이제 단독으로 미팅을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겠죠. 스웰 끝나고 나면 식사도 같이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저희가 지금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사로 나오는 호재와 그리고 또 가격 그 정도 뿐입니다. 근데 그 뒤로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SEC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그 뇌피셜이라고 하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수상적인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SEC 변호사 같은 경우만 해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그 증권 여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점도 그렇고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빛폐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빛폐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그 국경 간에 송금을 해주는, 환전을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국가 간에 환전을 해주는 회사고, 주 타깃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그런 주 타깃으로 하는 빛회사가 있는데, 그 빛회사가 SBI 레밋과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SBI 레밋은 블록체인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송금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SBI가, 일본 SBI가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없죠.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은 리플사에 있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큰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건 오피셜은 아닙니다만 나와 있는 부분만 보자면은 한마디로 리플사의 기술을 채용해서 빛회사와 동맹을 맺고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의 이제 환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드리기 전에 한 명 더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 로시올로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 여성분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일본에 있는 중국
중고차들을 아프리카로 수출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인터뷰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를 아프리카에서 중국, 일본에 있는 중고차를 사려면은 첫 번째로 이제 아프리카 그 각국에 있는 돈을 G20 머니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G20 머니를 돈을 다시 일본 엔으로 환전을 해서 일본 회사로 보내서 지불을 해야 차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수주가 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그 각 나라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경계를 한다고 합니다. 자국의 돈이 해외로 빠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힘들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빚 회사가 주 타깃으로 하는 그 아프리카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케냐,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세네갈 그리고 콩고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상대로 환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사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는 이제 SBI 그 일본 SBI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환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빨라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영상이 11분이 넘어가는데 제가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제 XRP를 이용해서 XRP를 이용해서 이제 시장을 넓혀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든 찌라시일 수 있는데 SBI가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리플사 기술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도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흥분된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흥분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중고차 사업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환전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프리카의 돈을 바로 일본 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된다면은 사업에 이제 훨씬 더 커 나갈 수 있고 확장될 수 있고 이제 많은 이제 회사들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갖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SBI랑 파트너십을 갖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이게 다고요. 전 이것들이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소식이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유일하게 진출해 있는 가상화폐 그가 저는 스텔라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어떤 회사가 스텔라 이제 블록체인 기반 위에 그 위에 그 개발을 해서 아프리카로 바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제가 전에 스텔라 관련 뉴스를 전해드릴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질 때 와이파이나 핫스팟을 제공함으로써 그 보상으로 스텔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은 모두 전해드렸고요. 지금 많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플사에 대해 정말 믿음이 있어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가격 빠지는 게 그렇게 신경 안 쓰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나 이제 들어오신 분들 얼마 전에 네이버 실검 1위 했죠. 그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리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거나 정말 속이 타면은 그냥 손절하고 나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그게 낫습니다. 사실 똥밟은 셈 치고 이렇게 나가실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여윳돈이 더 있었다면 지금 더 추매를 하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이게 악재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내려 찍는 것을 보면은 저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좀 개인사라서 그런데 사람마다 다 굴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 모아뒀던 아닙니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은 이제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건강 항상 챙기십시오.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가족들이나 어디 다 같이 야외라도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드시든지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스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웰과 3분기 보고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엑스래핏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여러분들이 존버하실 거라면 힘을 내시고 그게 아닐 것이라면은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가듯이 나가시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 비디오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